네, 안녕하세요. 바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리고 고급 위스키라고들 많이들 알고 있는 드디어 로얄 살루트를 리뷰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 일단 고급 위스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술들이 네. 딱 블렌디드 위스키에서는 로얄 살루트, 발렌타인, 그다음에 조니 워커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발렌타인이나 조니 워커 같은 경우는 뭐 12년산도 있고, 그다음에 뭐 17년산도 있고, 그 위에 등급들도 있는데, 뭐 로얄 살루트는 왜 21년부터 있냐라고 많이 질문도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로얄 살루트 간혹 가다가는 12년산 드셔보셨다는 분도 계세요. 아, 진짜로. 예, 로얄 살루트는 21년산부터 생산이 되죠. 네, 맞아요. 이 로얄 살루트 같은 경우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 그 여왕 즉위식 때 기념을 해서 만든 위스키로 알려져 있거든요. 21년부터 나오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대관식 때 21발의 예포를 발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21년산부터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로얄 살루트 21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죠. 네, 더 글로리에서 나왔죠. 더 글로리에서 어떤 장면에 나왔죠? 더 글로리에서 이제 박연진이 네. 소명호의 머리를 후려치는 그그 도구가, 강렬했던 장면. 네, 그 도구가 바로 로얄 사이트였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바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더 글로리에 나왔던 위스키가 어떤 거냐.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더 글로리에 나왔던 위스키는 21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38년산의 네. 로얄 살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얄 살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예, 맞아요. 고급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들 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제주도 갔다 오면서 제주공항에서 네. 예, 위스키 좀 사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제일 많이 고르고 보시던 술들이 조니 워커 블루 아니면 요 로얄 살루트 발렌트. 21년, 네. 예, 그 다음에 뭐 발렌타인, 예, 요 발렌타인. 정도를 제일 많이 고르고 계셨고,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를 보면서 위스키를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이제 싱글몰트 위주로 또 많이들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은 추석 명절이기도 하고 해서 또 대형 마트 같은 데에는 또 아마 행사도 많이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네. 시즌만 되면 선물용으로 되게 많이 구매도 하셔가지고 네. 행사가 많더라고요. 화틀 모양도 도자기로 예쁘게 돼 있고, 그리고 연산도 21년 연산으로 돼 있어서 많이 선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도 역시 이제 로얄 살루트에 대해서 맛과 향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얄 살루트 홈페이지에는 한 5가지 향이 난다라고 일단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첫 번째는 뭐 배와 시트러스한 향이 난다. 네. 예. 두 번째로는 드라이한 오크, 예, 오크의 향이 난다. 그다음에 바닐라, 네. 그다음에 스모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로럴한 향이 난다. 네. 네, 요렇게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그 향을 찾아볼 수가 있었었고요. 이제 플로럴한 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위스키를 따라서 향을 맡아본 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뭐 꽃향이 나는지 플로럴한 느낌이 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잔 따라주시겠어요? 지금 우중 바텐더가 따랐는데도 네. 좀 살짝 좀 플로럴한 느낌, 뭐 향이 올라오거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5가지 향 중에서 일단은 조금 꽃내음처럼 좀 화사한 플로럴한 향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아직은 향을 맡아보지 않았는데도 느껴지는 향이어서 네.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그 페어, 배의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글램피딕 12년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은
앱솔루트 페어의 향하고 흡사한 향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 앱솔루트 페어 자체가 진짜 서양 배의 향을 잘 표현한 보드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맡은 아로마 향과 그다음에 페어 배의 향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앱솔루트 페어를 혹시 드시게 될 때 뭐 맛이나 향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페어가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글렌피딕 12년에서 맡았던 좀 페어의 시트러스한 느낌이 저도 좀 나는 것 같거든요. 약간 배의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사과, 청사과 이런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 시트러스한 그 계열 쪽. 네, 시트러스한 계열 쪽의 향들이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오크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오크 향을 맡고 지금 저는 로얄 살루트 향을 맡았을 때 확실히 좀 올라오는 향이 좀 시트러스하고 플로럴한 느낌이다 보니까 오크의 향은 좀 많이 죽은 느낌이에요. 네, 살짝만 은은하게. 네, 은은하게 나지 거의 좀 뭐 플로럴한 느낌하고 그다음에 시트러스한 느낌. 네. 예, 좀 많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맡아볼 향이 바닐라. 이 바닐라 향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야마자키 12년을 하면서 네. 뭐 여러 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위스키를 할 때마다 이 바닐라 향 맡으면 그냥 딱 아 바닐라라고 느낄 수 있는 그 향이거든요. 이제 특정 애들은 네. 다 외우겠어요. 이제 특정 키트들 네, 저희가 이제 특정 키트 특히 이제 뭐 바닐라 그다음에 뭐 오크 스모크 뭐 시트러스한 뭐 네. 헤어 뭐 네. 이런 향들은 거의 좀 많이 맡아본 향들이어가지고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아로마 키트에서 나온 향들에 대해서 위스키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다 한 번씩 맡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맡아볼까요? 바닐라? 바닐라가 살짝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오크랑 마찬가지로 시트러스랑 좀 플로럴한 느낌이 주된 거다 보니까 그게 엄청 강렬하게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 향을 맡았을 때는 시트러스하고 플로럴한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화사한 이 향들 때문에 오크의 향하고 바닐라의 향은 확실하게 좀 많이 뒤에서 느껴질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많이 느껴지는 향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스모키. 여기에서 나오는 스모크는 이제 뭐 훈연된 네. 네. 뭐 말 그대로 뭐 소세지에서 훈연된 향이나 네. 뭐 이런 딱 훈연된 향들이 나고요. 네. 스모크 치즈 뭐 스모크햄 네. 이런 게. 근데 스모키함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것도 은은하게 깔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은은하게 깔려있는 느낌은 드는데 플로럴하고 시트러스한 느낌이 가시면서 좀 바닐라의 달달한 향 같은 네. 딱 그 정도까지는 저도 강렬하게 느끼는 것 같고 네. 좀 오크의 향이나 아니면 스모크한 향들은 확실히 좀 많이 느껴지는 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향은 이제 아로마 키트에 있는 네 가지 향은 다 맡아봤고요. 일단 맛을 보면서 어떤 맛들이 로얄 살루트 21년에서 나오는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컬러는 어떤 것 같아요? 21년 치고는 살짝 옅은 것 같긴 한데 네. 일반적인 위스키 색깔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로얄 살루트 21년 같은 경우는 최하 21년 숙성된 위스키로 블렌딩이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치고는 보통 싱글몰트 18년만 해도 네. 엄청 간장 색깔처럼 진한 색깔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이게 아마 블렌딩이 21년, 최하 21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색은 거의 한 12년에서 한 15년 네, 정도의 그 정도. 뭐 싱글몰트 위스키 색깔 정도?
네. 예, 그 정도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뭐 황금 색깔은 확실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하게 느껴지는 색깔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니까 스모키가 더 올라오네. 그렇죠. 이게 향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스모크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입안을 감싸는 향은 플로럴하다. 네. 그리고 뭐 시트러스한 느낌은 향에서는 강렬하게 느껴졌던 반면에 맛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또 그렇게 시트러스한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스모크도 그렇고 아까 바닐라 오크가 향에서 되게 은은하게 껴졌는데 먹으니까 오히려 더 숨겨져 있던 애들이 올라오는 느낌. 좀 살짝 스파이시한 느낌은 안 드나요? 스파이시함도 살짝 있어요. 네, 스파이시함도 살짝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확실하게 입안이 되게 화사한 느낌의 좀 플로럴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네, 맞아요. 아, 이게 여왕님에게 화사를 하려고 만든 술이다 보니 좀 그렇게 화사한 향을 향으로 만든 게 아닌가. 의도적으로. 예, 좀 남성미 쪽보다는 네. 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미 쪽으로 술을 만든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화사한 느낌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조금 더 스모키했다면 만약에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을 것 같은데 네. 스모크함은 조금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럴한 향들이 주제다 보니까 뭐 여왕님이 되게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목넘김 자체는 뭐 아무래도 블렌디드다 보니까 부드러운 건 맞고요. 뭐 여성분들이 드시기 되게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여성분들이 드시기에도 스모키한 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블렌디드 위스키로 뭐 접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진열대에 있는 아버지의 숨겨 놓은 로얄 살루트를 찾아서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좋아요 몰래 드셔도 솔직히 얼만큼 먹었는지 티가 안 나요. 맞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 투명한 병들은 얼만큼 먹었는지 바로 티가 나는데. 네, 맞아요. 티가 솔직히 잘 안 나요. 맞아요. 얼만큼 예. 먹은 거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병도 무거워서. 네. 무게도 잘 티가 안 나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좋은 술 네. 같아요. 저희는 요 따라 놓은 술 마지막으로 짠 하고 먹어보고요. 오늘 로얄 살루트 21년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 위스키 남아있는 잔 한 잔 원샷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다. 부드럽긴 하네. 네. 여성분들이 먹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아니 뒤에 스모크함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 또 강약이 없는데 역시 목넘기면 블루 못 이기는 것 같아. 오일리시한 건 블루지. 네, 진짜 이거 블루는 그냥. 그치. 그거는 그렇지. 눈 코팅된 거 맞아. 맞아. 쫙 넘어가요.